학교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대표 출신이자 두산베어스 소속인 이영하가 오늘 3일 학교폭력 관련 6차 공판에 참석해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검찰 측은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를 바란다고 했고 이영하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2021년 2월 21일 이영하와 LG 트윈스의 김대현이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폭로글이 D커뮤니티에 올라왔고 또 다른 피해자들도 잇따라 증언하며 파장이 커졌었는데요. PD수첩에서 이 사안을 취재했고 피해자가 직접 출연해 이영하와 김대현의 학폭 기억 때문에 후유증에 시달린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22년 8월 중순 이영하와 김대현이 특수폭행, 강요, 공갈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설린인터넷고등학교 야구부 재학 시절 이영하와 김대현이 전지훈련할 때 머리를 받게 하고 야구배트로 폭력을 가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으며 투수인 피해자에게 전기파리채에 손을 넣게 강요하였고 이름을 부르면 앙적꼭지라고 대답하게 강요한 뒤 짱구 노래를 부르며 율동을 추게 했으며 이를 하지 않았을 시 폭력을 사용해 강제로 하도록 시켰다고 진술했습니다. 김대현은 피해자가 마사지를 하도록 강요했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밤새도록 폭행이 이어졌다고 진술했고 이영하는 야구공을 들고 다니다가 타인을 맞췄다고 추가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영하와 김대현은 폭력 사실을 부정했는데요. 이 사건이 공론화되자 또 다른 피해자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김대현은 피해자 측이 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날짜에 청소년 국가대표팀에 차출되어 같은 공간에 없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들의 진술들이 신빙성이 없다는 여론이 나오기 시작했고 김대현은 다시 마운드로 복귀했지만 이영하는 피해자의 라면을 갈취했다는 추가 피해 사실 주장으로 계속해서 공판을 이어갔는데요. 당시 이영하가 율동과 노래를 시켰다는 것과 집합시켰다는 것을 기억한다던 피해자의 룸메이트가 라면 갈취한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해 이영하 측이 유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최종 판결을 하기로 했으며 이영하는 좋은 선배는 아니더라도 나쁜 행동은 하지 않았으며 법정에 설 만큼 심한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고 집합 사실은 있었으나 그때 투수 조장이기에 코치님과 감독님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였고 무조건 혼내려고 집합한 것은 아니다라고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영하는 불명예 은퇴일지 아니면 다시 두산에 합류할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센터였습니다.